좋고 민석 씨도 또 뭐지? 플렉 소리도 내야 될 것 같아.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응원 메시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너무 무서워. 저는 문장의 소리 떠올리면서 세 가지 해시태그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네, 세 가지 해시태그를 준비해 주셨어요. 문장의 소리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했는데요. 해시태그 세 가지로 문장의 소리를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저는 스케치북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문장의 소리 600회 축하드립니다. 문장의 소리 6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장의 소리 600회를 축하드립니다. 문장의 소리 6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이 많이 축하합니다.